프랑스 파리의 도심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상자 4명을 포함해서 20명 넘는 사람이 다쳤는데 건물 일부가 무너져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우용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도심 한복판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고 놀란 주민들은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파리의 관광 지역인 라탱 지구 인근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주택과 패션 학교 등에 있는 건물이 불에 타고 일부는 무너졌습니다. Il y a une dame que j'ai vue, c'était là, elle a coupé son bras, parce qu'il y a une fenêtre qui se trompait dans son bras. Après, je ne sais pas comment je vais vous expliquer tout ça, c'est compliqué. 외신들은 4명이 중태에 빠졌고,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피해자들이 깔려 있을 수 있어 인명피해가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Provisoire, car il y a encore des recherches qui se déroulent sous les décombres. Voilà, il faut être encore, il faut encore être très prudent sur. 프랑스 수사 당국은 불이 건물 내부에서 시작된 걸로 보이지만 사고 원인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법규 위반이나 개인의 부주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